안녕하세요. 지금 일요일 오전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. 흐리다고 했는데 오늘 햇살이 잠시 들어오네요. 제가 집에 있을 수 있는 요 잠시의 때에 거리대에 지금 겨울 두 달 열흘 동안 두 달이었을까요? 11월 27일, 12월 두달 열흘 동안 요 거리대가 요렇게 겨울을 오독하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러고 있었네요. 요 자리에 다육이 지금 저는 기온이 엄청 내려 간다 치면 덮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내놨다가 들였다가 할 목적이 아니라 우선 좀 이른 노숙을 결정해 보았습니다. 내놔 볼게요. 날씨가 따뜻해지긴 했나 봅니다. 아이들이 놀이터에 보글보글 놉니다. 일요일이라서 그러하겠죠. 제가 거리대에 다육이 데려 나오면서 요 아이 엄청 고민했어요. 거리대 무게가 엄청 무거운 화분이라 요 거리대를 너무 많이 차지할 것도 같고 지난해는 난간에 둔 아이였기 때문에 다육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 두고 다육이 개수를 얼마 채우지 않았어요. 얼마 안 채우면서 무게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 요 아이 요 자리에 뒀는데 너무 이쁩니다. 요 아이 워터멜이고요. 지난 가을에 꽃대 내기 시작하면서 베란다에 들어와서 꽃대 문채로 온통 겨울을 지키기만 했고 지금 2월 12일 일요일조차도 아직 제대로 피워주지 않아서 어제는 저면 관수를 잔뜩 해줬습니다. 요 자리에서 곧 피워낼 것 같은데요.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워터메리가 지금 고슴도치 마냥 꽃대를 잔뜩 올려가지고 사랑스러운 요 아이 지금 첫 모습으로 함께 하고요. 분갈이 해줘야지 했던 화재는 그대로 겨울 내에 물한번안 줬습니다. 이 아이는 분갈이 해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그닥 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덜 들고 비라도 잠시 내린다면 그런 방식으로 관수를 해줘도 될것 같고 요 워터메리 아래쪽에서 블루엘프가 숨이 나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요 자리 차지했고요. 펜지가 가장 전방에 나갔고요. 조금 전에 집밥구리 한 쌍이 또 저희 그 아파트 난간에 슬쩍 앉아 있다가 저의 인기척에 놀라서 날아가는 거 보면 화상도 화상이지만 새 때문에 오늘 첫날이라 이렇게 나와서 햇볕 맞이도 하고 바람도 세겠지만 덮어줄 거예요. 집시 보라보라한 집시 거리대 차지했고요. 작은 수연이도 속살을 보여주는 속 초록색을 보여주는 작은 수연이도 나왔고요. 제가 둥근잎이 치우리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. 처음에 만났던 둥근잎이 치우리대 또요 자리 약간 군생으로 애초에 군생으로 들였던 아이 요 아이는 작년 6월에 사서 곧바로 아래쪽에 집밥구리가 엄청 많아요. 지금 저 놀이터 있는 아이들 부근으로 벗고 단디 동념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우 새싹이 빨리 나야 될 텐데 제가 너무 겁없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. 미니벨금 분갈이 해줘서 이래저래 한 달쯤 됐어요. 첫 물, 둘째 물 먹고 오늘 처음 외출했는데요. 미니벨금과 수연. 또 모모카금도 엄청 풍성해졌어요. 요 아이는 겨울 동안에 또 잎사귀를 많이 내주고 또 목대 밑에 자구도 내주고 있답니다. 핑크 다나랑 햇볕 맞이하라고 나와 있는 아주 소박한 별당의 거리대. 지금 요게 소풍이 될런지 후다닥 놀라서 또다시 제가 베란다로 들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집밥구리 한 마리가 아주 제가 아마 움직이면 저 아이는 곧바로 저의 거리대 가까이로 오게 될지 몰라서 거리대 다 좋은데요 정말 저놈의 봄과 아마 지금 내가 거리대로 다육이 꺼냈다고 여기 신기한 아이들이 나왔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직박구리는 우리 다육, 이 노숙시키는 다육맘들에게는 하나도 반갑지 않네요. 직박구리 거리대를 딱 나오자마자 곧바로 저 아이들부터 만납니다. 이렇게 내놓아준 요 아이들을 뒤로 하고요. 저는 좀 덮어줘야겠어요. 저 직박구리들로부터 저 직박구리는 날아가지도 않습니다. 아마 호시탐탐 저의 거리대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? 빨리 좀 덮어줄게요. 저기 저 직박구리랑 저랑 지금 대치 중입니다. 거리 제가 이동만 해도 곧바로 저 녀석은 거리대 가까이로 와서 제가 다 덮었어요. 그냥 바람 통하도록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비닐로 에워 싸버렸어요. 아직이 아니라 베란다 밖은 여전히 위험합니다. 날씨도 날씨지만 아우 새들이 여기서 다육이 맛을 봤던 아마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 봄에 저는 다육이도 다육이지만 저 새들과 내내 신경전을 벌이게 될것 같은데요. 워터메디가 너무 부피가 있어가지고 이 비닐을 씌워주려니까 꽃을 자꾸 다치게 해서 워터메디는 드려버렸어요. 드려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에워 싸줬는데 괜찮겠죠? 일단 외출했다가 다시 와봐야겠습니다.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.